자, 늘 우리의 투자 브레인, 투자 뇌에 영양분 주시는 우리 박근영 부장님 모셔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오늘 의상 더욱 멋있습니다. 아, 예, 아닙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는 대로 입고 먹고 그냥 그러면 모든 게 편하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사복 입는 게 더 힘들어요. 아, 뭐 자꾸 골라 입어야 돼요. 그렇죠. 신경 써야 뭐 되고. 또 다음날 같은 거 입기도 좀 애매하고. 아. 집에 안 들어간 것처럼 또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다른 걸 입어야 되는데 양복은 그냥 와이셔츠는 매일 이제 갈아 입는데 뭐 같은 와이셔츠니까 뭐 디자인이. 아.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죠. 그렇죠. 양복은 그냥, 예, 양복은 그냥 있는 대로 뭐 곤색, 뭐 그냥 회색 입으면 되거든요. 손에 잡히는 대로. 예. 사복은 괜히 이게 뭘 입어야 될지 고민도 되고 해서 그냥 뭐 집사람 주는 대로 그냥 입는데. 아, 그렇습니까? 집사람이 힘들겠죠. 네. 예. 저는 그냥 주는 대로 있습니다. 네. 마음에 들죠? 항상? 네. 맞춰서 뭐 입게 되는 거죠. 네. 옷에 맞추면 됩니다. 저는. 아,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일단 뭐 기분 좋게 상승을 했고요. 네.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뭐 코스피는 23포인트 상승 출발을 보여서요. 2582포인트로 출발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 출발을 했고요. 기관은 코스닥 매수 출발을 했는데 역시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타결에 따른 미국 증시 강세 그리고 전일 아시아 증시의 대체적인 강세 영향으로 이제 양시장 모두 출발했습니다. 근데 개장 이후에 처음에는 약간의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다수 섹터가 강세인 가운데 시스템 반도체 등의 반도체 섹터가 특히 강세를 보였고요. 개장 직후 잠시 주춤하던 시장이 외국인 매수세 강화로 다시 이제 상승폭을 확대했는데 10시 30분 기준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 2,800억 그리고 선물을 한 3,700억대 정도가 매수로 들어왔습니다. 반도체와 IT 대용주로의 수급 솔림에 대한 여타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모습도 보이는데 특히 이제 OLED 섹터라든지 스마트폰 관련주도 선방하면서 IT 내에서 선순환이 나타난 거죠. 업종별 선순환이 아니고요. IT 내에서 이제 선순환이 나온 겁니다. 특히 오늘은 LG전자가 10% 급등, LG 이노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꽤 많은 급등을 보였고요. 뭐 LG전자, LG 디스플레이 등등과 관련된 IT 대형주들도 상당히 좋았던 모습입니다. 아, LG전자가 10% 넘게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리포트가 나왔으니까 제가 나중에 조금 말씀을 네네. 드릴 거고요. 외국인들은 사거리를 연속 코스피를 순매수했고 기관은 전기전자 업종을 다시 따라서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이제 사거리를 연속 오전까지는 매도세를 보였는데 기관 순매수를 계속 전환하면서 매수세가 다시 유입됐고 코스닥 내에서도 역시 이제 반도체라든지 건강관리, 뭐 엔터미디어, 소프트웨어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오들면서 포스코 퓨처엠과 LNF 등의 2차전지 소재주가 강세 전환하면서 외국인이 코스닥 순매수 전환했고 기관도 1,100억대 코스닥 순매수를 보였는데 아침까지만 놓고 보면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장 막판에 포스코 퓨처엠이 5%대 급등했고요. LNF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특히 오늘 오후에는 또 포스코 퓨처엠이 저희 IBK 증권 통해서 또 IR, NDR을 또 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 참석해가지고 포스코 퓨처엠 직접 이제 미팅을 했고 2분기 가이던스나 하반기 가이던스까지 다 듣고 왔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이제 갈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왔습니다. 그 소재 회사인가요? 네, 양극재 관련되고 실리콘 응극재도 하고 있고요. 네네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퓨처엠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이야기가 오후장에 나오면서 뭐 꽤 많은 기관 매니저들이 이제 오늘 한 40~50명 정도 이상 넘게 오늘 참석해가지고 오후에 이제 뭐 포스코 퓨처엠 IR을 했고요. 저도 같이 이제 미팅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아시아 증시로 오늘 같은 거 보면은 일본 니케이 지수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좀 하락세였는데 역시 이제 전날 올랐기 때문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뭐 최근 엔비디아 반도체 훈풍의 최대 수혜를 받으면서 코스피가 연중 최고점 돌파를 했죠. 2600 거의 이제 목표를 다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순매수 지속에 1317원대까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장중에 달러 인덱스 반등 영향에 1320원대 초반대로 하락폭이 다소 좀 축소를 보였고요. 업종별로 보면은 뭐 반도체 훈풍 때문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의 상승세를 하면서 전기전자 급등했고요. 업종 내에서는 LG전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장 부품 모멘텀 기대감에 10% 급등했고 뒤에서 통신 3사도 상승 추세를 기록했고요. 유통업과 건설업도 수익률 상위권에 위치를 했습니다. 반면 이제 DB손보나 현대해상 등의 약세 영향에 보험업이 가장 부진했고 섬유의복도 5월 초 이후로 좀 지속적으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단에서는 현대기아 등의 완성차 약세를 보였고요. 화학 같은 경우도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등의 화장품주의 약세가 뚜렷했고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 유입에 업종별로는 반도체나 오락문화 엔터미디어, 디지털 컨텐츠 등이 강세를 보였고 반도체 소부장, 게임주, 엔터테인먼트 기업
기업들이 골고루 강세를 이루겠습니다. 반면 통신 방송 서비스와 제약 업종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오늘 뭐 굉장히 여러 뉴스 이슈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일단 뭐 반도체가 요즘 굉장히 뜨겁고 네. 근데 이게 이제 반도체가 오를 때 돼서 오르는 거야? 아니면 엔비디아 진짜 훈풍을 맞는 거예요? 뭐 엔비디아가 일단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에다가 2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 가이던스 대비 50% 이상 굉장히 공격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엔비디아가 일단 훈풍을 이제 불어올라왔고요. 26일 현지 시간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는데 아마 6.26%나 지수 자체가 급등했으니까 엄청나게 올라왔죠. 네. 여기다가 마블 테크놀로지라고 있는데 엔비디아에 이어서 네. 반도체 설계 기업인 마벨 테크놀로지가 있는데요. 뭐 실적과 가이던스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좋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날 32% 폭등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뭐 브로드컴도 11.52% 그리고 AMD도 5.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6.2% 그리고 AMAT도 4.29% 강세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뭐 대만 업종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에서도 반도체 강세가 역시 나타났습니다. 이 킴 증권이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엔비디아나 마벨 테크놀로지 등의 뭐 AI 관련주들이 실적 기대감으로 동반 강세 연출하고 있다는 점이 역시 이제 국내 반도체 업종에도 호재로 이제 작용 중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소부장주에 대한 주가 탄력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일단 했습니다. 다만 이제 키움 증권은 조금 이제 보수적인 톤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벌써요? 네. 그 왜냐하면 이제 한정된 캐펙스 내에서 AI 서버 투자 증가가 네. 다른 기존의 AI 서버 말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AI 거죠. AI 쪽으로 너무 이렇게 몰빵되면 그렇죠. 나머지 투자를 못하니까. 네, 캐펙스는 어차피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에 따라서 서버 시장의 올해 총 수요가 1380만 대 전년비 마이너스 3%로 추정을 하면서 기존 전망치가 전년비 플랫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이 됐는데 오히려 서버 시장의 총 수요가 마이너스 3%로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하향 조정 중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량 DDR5의 수요 증가가 긍정적이긴 하지만 DRAM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DDR4 수요가 더욱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2분기 후반과 3분기 초반을 지나면서 반도체 업종 주가가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은 유지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만 AI용 고용량 DDR5 출하 비중이 아직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단기 주가 급등은 다소 좀 부담스럽다라는 코멘트를 좀 조심스럽게 내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KB증권은 오히려 좀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또 이야기 나왔는데요.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은 DRAM 평균 단가와 그다음에 NAND 평균 단가에 대한 부분인데 역시 이제 2분기 이후에 접어들면서 DRAM이 좀 먼저 플러스권으로 진입하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NAND도 이제 따라가는 모습인데 파란색 실선이 DRAM 쪽이고 빨간색 선이 이제 NAND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DRAM이나 NAND가 어쨌든 2분기 이후로 지나들면서 하반기에 이제 DRAM 쪽이 먼저 플러스권으로 좀 올라온다는 쪽으로 네네. 추정을 일단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6일 시장 조사 기관인 트렌드 폴스에 따르면은 올해 연간 DRAM 수요가 공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월별 기준으로는 7월부터 수요가 공급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수요가 아주 좋다기보다는 평범한 네. 수요 속에서 공급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이제 공급이 좀 모자란 쪽으로 가는 거고요. 삼성전자 감산 효과가 8, 9월부터 수급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11월, 12월부터 25에서 30% 웨이퍼 투입 축소로 감산을 시작한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키옥시아 등의 공급 축소 효과도 2분기부터 반도체 수급에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3분기 이후부터는 뚜렷한 수요 증가가 따로 별도로 없다 하더라도 공급 축소 효과만으로도 반도체 수급은 큰 폭의 개선이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지금 시장에 선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좋기도 했는데 그 외에도 뭐 AI 관련된 인공지능형 로봇 관련된 테마주들도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AD 칩스나 뭐 AP 시스템즈, 셀바스 AI 등등이고요. 그다음에 TLB나 대덕전자, BH, 화인서킷 같은 PCB, FPCB 업종들도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IT 전반적으로 좀 온기가 돌아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좀 최근에 급등한 것에 대한 키움 증권의 약간의 보수적인 이제 코멘트, 다소 좀 단기에 좀 너무 빠르게 올라왔다는 부분도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조금 경계를 해야 될 부분도 네. 단기적으로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면 역시 뭐 시장에서 제일 관심이 큰 그런 섹터일 텐데. 예.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은 좀 좋게들 일단은 보고 있는 모양이죠. 증권사들이나 뭐 이런 데서.
아무래도 그렇죠. 반도체에 대해서. 예,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엔비디아, 네. 특히 AI 시대로 변하는 변곡점에서 이 반도체 인프라가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부분이 미국에서도 많이 반영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특히 이제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좋지만은 이제 반도체 훈풍에 외국인 매수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 장 같은 경우도 S&P 500의 절대 다수가 7개 종목이 끌어올렸고요. 에머지는 거의 다 플랫하고 AI 빼고는 마이너스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AI들은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기관들이 들어올렸지 개인들이 별로 안 샀대요. 그러니까 이제 AI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는 거죠. 네네. 기관들의 리그인 거고 AI 쪽에 관련된 종목도 그쪽에 개인들이 투자가 그렇게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경계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너무 좋다 좋다 할 때 최근에 사실 주가가 보면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하이닉스나 네. 삼성전자 소부장들 대부분 좋은데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바닥론에 대한 이슈가 이제 힘을 싣겠지만은 뭐 결국은 이제 실적이 받침이 안 된 최근의 주가 네네. 급등은 일정 부분 또 숫자가 보여줄 때는 또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전저점 대비하면 대충 한 40% 이상씩 올랐더라고요. 하이닉스나 뭐 저 삼성전자가. 네. 예, 그래서 꽤 큰 주식인데도 많이 좀 움직인 뭐 그런 측면이 좀 있긴 하죠. 항상 또 관심 있게 잘 지켜보면서 워낙 근데 이제 반도체가 안 좋았었으니까 네, 그걸 좀 반영은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 섹터 어디가 봅니까? 네, 뭐 역시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 쪽도 조선. 좋았었는데요. 네. 최근에 조선주가 계속 이제 언급이 되고 있죠. 이 다울투자증권이 오늘 보고서를 내면서 지난주 신조선가 지수가 169.5포인트에서 170.1포인트. 사실 뭐 크게 오른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별로 안 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선가 지수와 뭐 이렇게 그 신조선 선가 지수 그다음에 클락슨 중고 선가 지수 보면 꽤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올라오는 부분들이 꽤 괜찮습니다. 네. 6월 달부터 쭉 보면은 뭐 163 정도부터 시작해서 신조선가 지수가 이제 170까지 올라왔고요. 예, 클락슨 중고 선가 지수도 뭐 꽤 많이 올라와서 최근에 조금 횡보는 하고 있지만 올라간 상태에서 안 빠지고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탱커 같은 경우는 VLCC와 수에즈막스가 7주 연속 올랐다고 보이고요. 컨테이너 선도 울트라막스와 네오파나막스가 6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선가가 굉장히 강세 중이고요. VLCC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억 2,600만 달러여서 곧 한국이 부르는 1억 3천만 달러 안팎의 수주가 기대되고 LNG선은 2억 5,900만 달러까지 반영되면서 최근 최고가 2억 6,300만 달러까지 400만 달러 상승이 더 일부 이제 별로 안 남은 겁니다. 갭이. 그러니까 최근 이제 가장 높은 성과까지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PC선 두 척을 수주한 데 이어서 지난주에도 29일 PC선 두 척을 수주했고 현대미포조선의 PC선 수주가 26척으로 지난 9월 9년 평균 35척을 이미 넘기는 추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울투자증권에서 현대미포조선을 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유럽과 미국 항로의 아비트리지 거래가 크게 늘었고 지난주에만 뭐 MR 운임이 이제 25% 5%를 급등하면서 현대미포조선의 PC선 수주 강세가 계속 될 거다라고 코멘트를 해서 좀 관심주로 코멘트를 했습니다. 유럽 미국 항로의 아비트라지가 크게 늘었다는 거는 일단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오르고 유럽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면서 유럽 가솔린 차익 거래가 생기는 거죠. 그 유럽 가솔린을 옮기는 것만으로 이익이 생긴다 이거죠. 뭐 어쨌든 예, 차익 거래. 예. 아비트라지는 차익 거래니까요. 네. 그래서 그곳에 반드시 필요한 게 또 이런 유조선 등일 테니까 네. 뭐 그런 이유로 지금 조선업 쪽에 계속 훈풍이 좀 불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은 또 보고서를 통해서 석유 제품 운반선 발주 회복의 속도가 삼성증권의 기존 예상치보다 빠른 편이라고 이제 분석을 했고 석유 제품 운반선 발주 회복은 향후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해서 역시 현대미포조선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삼성증권도 현대미포조선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흠. 그래서 이제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은 전 세계 석유 제품 운반선 수주추인데요. 역시 2020년부터 좀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 횡보하다가 23년부터는 이제 YTD 이제 전년비로 봐선 전체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회복 국면이 확실히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현대 미포 조선을 포함해서 예, 일부 이제 조선 기자재까지 주가가 좀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현대 미포 조선이 특히 이제 좀 강세를 보이는 게 뭐 그런 분석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선사들이 이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도쿠를 채워놨을 때 현대미포조선이 안 받은 건지 못 받은 건지 하여튼 이제 비어있는 도쿠들이 좀 있어서 최근에 이제 성과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비싼 값에 신조선 그러니까 신조 배들을 이제 많이 주문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질 걸 예상하고 가격이 오른 게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아마 있는 모양이죠. 여튼 조선업도 오늘 괜찮았고요. 다른 섹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괜찮았는데 2차전지 소재주도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 퓨처엠이나 NF가 일단 주가가 괜찮았고요. LGN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도 삼성 SDI가 특히 오늘 셀업체 가운데서는 모습이 괜찮았던 모습입니다. 역시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보고서는 오늘 이제 나온 이야기가 글로벌 그린산업의 본격적인 성장 초기에 진입하면서 작년부터 그린산업 역사를 다시 쓰게 됐다라고 이제 정책 모멘텀에 대한 이슈를 잠깐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증권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부채한도 협상 결과로 IRA 친환경 관련 법안에 대한 예산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밝혔습니다. 역시 이제 친환경 관련된 IRA 세액 관련해서는 다소 좀 축소될 우려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공화당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부채한도 협상 관련해서 이제 결과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이슈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행령 변동 리스크를 일부 감안할 수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AMPC 그러니까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이라는 이 세액 부분 수혜 관련해서는 분명하다는 것을 확실히 이제 이번에 확인을 했고 셀 메이커들에 대한 비중 확대가 권고되는 쪽으로 하나증권에서도 코멘트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 등의 전구체 관련된 투자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코멘트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등의 종목들 그리고 일부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수소차 관련 쪽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는 조금 이제 포괄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주가에 대해서는 다시 볼 시기가 다가왔다는 주간 그 산업 동향 관련된 리포트를 그 유한타증권에서 내면서 양극재 중심의 본격적인 반등이 올 시기가 왔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고밸류 소재였던 양극재 기업들의 주가가 빠르게 하락했고 고점 대비 평균 33% 이상 하락을 했는데 상반기 내에 AMPC 우려라든지 외국인 조항 등의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하긴 하지만 최근에 이에 대한 뭐 타이트한 조항 제시 분위기 등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또한 미국 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차 향 계약을 시작으로 관련 양극재 기업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또 높아질 시기라고 언급을 하면서요. 하반기에도 셀이나 양극재 중심의 수주 증설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2차전지 섹터의 반등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등 중인 리튬 가격과 수요 증가, 그러니까 PE의 상승과 QA의 효과가 3분기부터 실적이 반영될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아마 뭐 셀 업체 중에서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삼성 SDI 보자. 그리고 양극재는 포스코 퓨처엠과 LNF. 그리고 3분기부터 진행될 분리막 기업들 SKIT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WCP 관련된 고객사 다변화에도 관련된 종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도 제가 오늘 만나보니까 3, 4분기 실적이 꽤 괜찮을 것 같았어요. 미팅 중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2분기가 이제 일부 이제 리튬이나 가격들이 좀 빠진 것에 대한 판가가 한 5% 정도 조금 빠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긴 하지만 3, 4분기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단은 상당히 좀 자신감 있게 말씀을 회사 측에서는 한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배터리 3사가 이제 단독 공장 또는 합작 법인을 통해서 미국과 캐나다 등에 가동 중이거나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이 15곳인데 네. 모두 완공했을 때 생산 규모가 고성능 전기차 560만 대 가량을 생산할 수 있는 560기가와트시에 달합니다. 25년까지 완공 예정이고 전기차 OEM 입장에서는 다들 이제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인딩 계약으로 이제 장기 공급 계약 대부분 가고 있죠. 근데 이제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뭐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65기가와트시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사실은 한국 기업의 9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파나소닉이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LG 솔루션 같은 경우도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주 합작 공장을 짓기로 결정하면서 북미 시장에 진출한 배터리 기업 중에 가장 많은 8개 공장을 또 갖추게 됐고요. SK온도 단독 공장과 포드와 현대차 합작 공장 그리고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와 제너럴 모터스 GM과 합작 공장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금은 양극재 관련된 부분에서 하반기 추가적인 아마 계약건도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글로벌 주요 시장의 배터리 생산 설비 구축 확장 계획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한국이 이제 결국 562기가와트시 이상
기업들이 이제 생산 규모가 각각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한국 기업의 9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근데 이제 유럽 시장이 최근에 조금은 각축장입니다. 한국이 232기가와트 이상, 그리고 중국이 256기가와트 이상, 기업이 이제 CATL이나 비와드, 뭐 S볼트 등등이 꽤 많이 중국 시장에서 이제 유럽 시장으로 배터리 생산 설비가 꽤 나가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한국이 꽤 잘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또 굉장히 전략적으로 좀 뭔가 뭐 우리가 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한국이 뭐 유럽 시장에서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아마 그 전체적으로 유럽 시장의 뭐 MS가 70% 정도까지 갔다가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여기도 전략적으로는 좀 잘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기업들이 또 잘하고 있는 것도 전략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미는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좀 많이 잡았습니다. 차지를 한 것 같고요.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유럽이 중국과 좀 경쟁을 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한 비중으로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LFP 관련된 쪽도 국내 기업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고 표스코 표첨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원재료비가 워낙 높다고 합니다. 뭐 리튬이나 여러 가지 뭐 원재료들이 있잖아요. LFP를 할 때. 근데 이게 원재료비가 워낙 이게 높다 보니까 수율이 맞지 않으면 수율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돈이 안 되는 사업인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은 꽤 오랫동안 LFP를 했고 수율을 맞춰왔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기술적인 한계보다는 원재료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수율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율만 잡히면 우리도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누가 더 남기냐의 문제지 뭐 못하고. 네,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네. 네, 근데 이제 중국은 워낙 이제 오랫동안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시간을 꽤 오랫동안 LFP를 해왔잖아요. 네. 수율이 좀 안정되면서 또 리튬이나 광산 부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원재료가 그쪽에서는 공급이 가능하고,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또 수직 계열화 잘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본인들 할 수 있죠. 단가도 리튬이나 다른 광물 자원을 굉장히 많이 수직 계열화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데, 아무튼 뭐 못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수율 문제가 좀 남아 있어서 돈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은 할 수 있지만 뭐 공격적으로 그쪽을 많이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개발하고 있고 충분히 대응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일단 배터리 정말 뭐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하게 전략적으로 하여튼 추진하고 있는 그 섹터 중에 하나인 거죠. 배터리 그렇죠. 차전지. 예. 네. 그래서 그것도 많은 기업들이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만 꼭 기업들만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쨌든 정부도 각 다른 나라들과의 어떤 협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유리한 조건에서 우리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역량도 좀 같이 펼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엔터 쪽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뭐 조금 쉬는 듯한 엔터주가 네. 특히 오늘 뭐 JYP가 또 이제 신고가를 냈죠. 아, 그래요? 네, JYP가 또? 오늘 뭐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이브도 괜찮았고 JYP는 급등했고, JYP가 급등한 이유는 이제 한두 개가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엔터 이야기를 하면 또 연예가 중계라고 말씀하실까 봐 제가 좀 그렇긴 하지만 뭐 네.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또 뭐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추천드린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근데 이제 좋았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자,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월간 K-POP 앨범 판매량 추이인데요. 유한타 증권의 자료입니다. 자, 보시면 2017년 이후로 보십시오. 그 K-POP 앨범 판매량이 엄청나게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거의 한 5년 사이에 네네. 뭐 이렇게 이제 앨범 판매량 자체가 엄청나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뭐 이게 중간에 뭐 코로나 시절 뭐 다 이렇게 봐더라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올해 2분기에 진입한 현재 시점에서 올해 앨범 판매량 추정치에 대한 상향 조정이 또다시 필요하다고 유한타 증권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올해 예상 연간 K-POP 실물 앨범 판매량은 전년 대비 32.5% 증가할 것을 보면서 약 1억 200만 장까지 상향 제시를 유한타 증권에서 오늘 했습니다. 그러니까 앨범 판매량 상당히 많이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통적인 비수기가 1분기인데 이때도 지금 현재 앨범 판매가 호조됐고 무색해진 BTS 그룹 활동의 부재 이슈. 그러니까 BTS가 군에 가고 개별 활동하면 뭔가 안 될 거다 생각했지만 굉장히 무색 하다는 거죠. 나머지 그룹주들이 엄청나게 지금 판매량을 봤을 때는 BTS를 이미 넘어선 그룹들도 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신규 팬덤 확장 시그널이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3년간 연평균 EPS 그로스가 높게는 30% 후반에서 아무리 낮아도 20%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유한타 증권에서는 예상을 했습니다. 이익 성장률을 반영한 주요 엔터사의 PEG 레이쇼, 이게 뭐냐면 PEG가 이제 성장률을
감안한 거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뭐 PER이 40배인데 연평균 성장률이 40% 이상 넘어가면 PEG가 1배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2차전지 이야기할 때 그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2차전지가 뭐 PER이 100배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연평균 따지면. 예, 연평균 성장률이 100%씩 계속 성장한다. 그럼 PEG가 1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뭐 고평가가 아니다. 뭐 그런 논리거든요. 그 엔터도 이제 유안타 증권에서 그런 식으로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이익 성장률을 반영한 주요 엔터사의 PEG 레이쇼가 적정 밸류에이션 1배 수준 구간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다. 아주 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보통 PEG 1배 이하로 내려가면 좀 저평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1배 수준 정도로 PEG가 나온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엔터 업종은 타겟 마켓인 북미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확장 국면에 진입을 했고요. 신규 비즈니스 뭐 플랫폼, 현지화 그룹 런칭 등을 통해서 장기적인 성장 모델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로 보면 지금 JYP 같은 경우는 지금 A2K 프로젝트가 이제 곧 나올 거고요. A2K요? 예, 아메리카 투 코리아. 이게 뭐냐면 이제 현지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북미 쪽에. 그리고 하이브도 하반기에 북미 쪽의 현지 오디션 프로그램을 컨텐츠를 이제 런칭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죠. 근데 이제 JYP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있었는데요. 자,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이게 이제 트렌드세터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요. 스트레이키즈가 정규 3집 선주문이 493만 장 돌파를 했답니다. 거의 500만 장 스트레이키즈가 나왔거든요. K-POP 최다 기록이고요. 세븐틴이 최근에 선주문 464만 장 정도거든요. 와. 지금 이 표에 보시면은 세븐틴이 1위입니다. FML이 이제 초동 판매량이 455만 장. 거의 뭐 선주문이 464만 장이었으니까 1등이었고요. 방탄이 뭐 337만 장. 뭐 그 밑에도 플루프가 275만 장. 그 다음에 뭐 방탄소년단 4위가 227만 장 정도였죠. 그 다음에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스트레이 키즈, 방탄소년단 쭉쭉 있었는데, 에스파가 최근에 이제 뭐 마이 월드가 이제 한 70만 장 가까이 되죠. 근데 지금 스트레이 키즈가 정규 3집 선주문이 490만 장, 뭐 거의 500만 장 가까이 됩니다. 그 역대 1위를 갈아. 엎은 거죠. 치울. 네. 이미 치웠죠. 세븐틴이 464만 장 선주문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선주문 한다고 이게 다 이어지나요?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주문하면 그냥 판매량으로 바로 직결해요? 네, 초동 판매량으로 해서 그 이어집니다. 아, 선주문하면? 네, 100% 완벽하게 가지는 않는데요. 거의 그대로 비슷하게 그래요?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나왔고요. 그래서 스트레이키즈가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JYP가 오늘 모멘텀을 또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KB증권의 이제 리포트 가운데 발췌를 좀 한 내용이 있는데 JYP 엔터의 시가총액이 이제 전일 이제 지난주 기준으로 4조 원 정도 됐고 유동 시가총액이 3조 1000억 정도로 7월 중순경까지 이 정도의 시가총액이 유지가 되면 MSCI 한국 지수로 편입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이제 목표 주가 상향 지원 리포트 내용 중에 이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아주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데 JYP가 MSCI 한국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걸 이제 목표 주가 상향 지원 리포트 내에 안에 일부 이제 코멘트가 들어가 있었던 거죠. 하이브 같은 경우를 좀 따져 보니까 국내 대형 엔터주 가운데 유일하게 MSCI 한국 지수 투자 구성 종목에 속해 있는데 하이브가 지난 21년 5월 13일 MSCI 한국 지수에 편입된 이후에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6개월간 주가가 75% 급등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지수 편입 때문에 올랐다고 보기엔 좀 힘듭니다. 뭐 그때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받쳐줬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무튼 지수 편입 이후에 75% 급등했고요. 외국인은 해당 기간 동안 하이브 주식을 6,819억 정도 순매수했고 JYP 엔터가 이제 현재 MSCI 한국 스몰캡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데 MSCI 한국 지수로 편입될 경우에는 이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당연히 편입이 되겠죠. 그러면 수급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다 보는데요.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MSCI 코리아 지수 구성 종목 평균 시가총액을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평균 시가총액을 보이죠. 그리고 이제 MSCI 코리아 스몰캡 평균 시가총액도 보이는데 왼쪽이 그 전반적으로 이제 MSCI 코리아 지수 평균 시가총액이고 오른쪽 조그맣게 보이는 게 이제 스몰캡에 들어가는 평균 시가총액이거든요. 지금 아마 JYP가 오른쪽에 스몰캡 지수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스탠다드 지수, 코리아 지수로 편입되면은 패시브 작용이 더 크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됐기 때문에 JYP가 스트레이키즈 관련된 이슈도 불거지고 MSCI 관련된 편입 지수도 이제 같이 이야기가 되면서 52주 신고가 일단 됐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JYP 엔터 관련해서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YG엔터 관련된 지분율입니다. 5월 25일 기준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19.59%까지 올라왔습니다. 모건스탠리가 지분 신고를 했는데요. 지금 5.83% 보유에 대한 신규 보고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19.6%에 달합니다. YG의 외국인 지분율이 대략 한 20%쯤 되는데 맞습니다. 그중에 모건스탠리가 5.83%를 보유하고 있다고요? 네, 신규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근데 최근 보면 한 달간 보면 YG엔터의 외국인 지분율이 7.3% 정도 급등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산 거죠 최근에 한 달간 YG엔터를. 외국인 지분율이 이제 많이 올라왔네요 최근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차트가 외국인 지분율 차트잖아요. 근데 아마 뭐 블랙핑크에 투자를 하나 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이제 해외 쪽의 콘서트 쪽에서 굉장한 지금 호황을 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네네. 부분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베이비몬스터가 이제 새롭게 나오면서 신인 아닌 신인 그룹이 또다시 이제 나왔기 때문에 불핑 이후로 새로운 걸그룹은 최초거든요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사진 보이시면 하나투자증권의 주요 4사의 앨범 판매량인데요. 올해 4월달까지입니다. 뭐 지금 각 회사마다 앨범 판매량이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으면서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사진 보이시면 하나투자증권 자료인데 주요국의 음반 수출 추이인데요. 올해 4월달까지입니다. 역시 딴 건 보지 마시고 빨간색 실선을 보시면 네. 이 YY 증감률이거든요. 확실히 조금 2020년에서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수출 금액이 다시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죠. 예. 뭐가 제일 효자일까요? 음반도 생각해보면 음반이 사실 뭐 그냥 찍는 대로 돈 되는 거니까 원가 얼마 안 되고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해외 공연 같은 게 사실 이제 외국인 투자자든 아니면 우리 국내 투자자든 뭔가 이렇게 눈에 좀 보이고 이런 데에서는 더 주가에 많은 영향을 좀 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 효자긴 네. 효자인데 이제 그 스타트 자체가 앨범을 발매를 해야지 공연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앨범이 기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곡들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 그게 나와야지 이제 공연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게 도움이 되냐 아니면 밸류체인적으로 앨범 발매부터 하고 공연을 하고 뭐 그런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앨범 발매는 가장 우선시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앨범 발매가 일단 기본적으로 되지 않으면 네. 이거 뭐 공연도 안 되는 거니까. 예, 예. 아. 그 전에는 지금 이제 아까 앨범 발매량 양 자체가 뭐 토종 물량이랬던 그 자체가 적더라도 발매부터 하고 공연했는데 지금은 이것도 효자가 되는 거죠. 이제 그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요즘 CD 같은 거는 그 멤버 숫자대로 사준대요. 우리 저 팬분들이 네. 예를 들어 7명이면 7장을 사서 아마 그렇게 또 기념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옆에 뭐 책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가격도 높습니다. 포토카드가 있잖아요. 네. 팔지 않는 포토카드가 멤버별로 따로따로 들어있으니까 아하. 그걸 이제 갖고 싶은 거죠. 7명이면 7명 다 갖고 싶잖아요. 아 그런 게 있군요. 뭐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오프라인 그 팬 미팅이나 뭐 이런 데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응모할 수 있는 코드 번호 같은 것도 뭐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앨범을 안 사면 그 코드 번호를 받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또 연계해서 전략을 네네. 또 판매 전략을 또 가지는 걸로 보여서는 우리가 뭐 CD를 꼭 뭐 실물로 우리가 뭐 꼭 들어야 된다 이것보다는 그 실물을 사지 않으면 뭔가 좀 하고 싶은 걸 못하기 때문에 네네. 또 사야 된다는 것도 있죠. 아, 옛날에 그 빵 같은 거에서 이렇게 하면 뭐 무슨 어른들의 상술에 아이들의 뭐 어디가 멍들고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네. 이건 또 해외 팬들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장사 잘 되면 기분이 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해외 쪽에 아까 제가 음반 판매 수출량 보이시면은 일본향 중화권은 이제 중국, 홍콩, 대만 다 포함인데 다 네. 급등하고 있어요. 해외 쪽에서 잘 팔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많이 팔아주면 좋죠. 네. 네. 자 그리고 보험주들은 또 오늘도 안 좋았습니까? 네, 뭐 최근에 이제 IFRS 17 세부 기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시장이랑 늘 원래 보험주는 좀 반대로 가서 그런 거예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던데. 근데 보험주가 예. 시장과 반대로 간다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보통 제가 네네, 이제 네. 몇 번 안 되는 기억이긴 네, 한데 네, 네. 시장 간 날은 보험주 안 가고 시장이 떨어진 날은 보험주만 가고 이런 날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원래 시장이랑 반대로 가나 뭐 했는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뭐 금융주들은 좀 좋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금리가 좀 어느 정도 뭐
6월달 금리가 약간 인상될 거라는 확률이 조금 높아지긴 최근에 했습니다만 네. 뭐 동결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 기조는 어느 정도 마무리라고 이제 시장이 생각하는 것 같고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IFRS 17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각 그 보험사마다 특히 손보사마다 이제 세부 기준이 다 달라요. 회계 기준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그렇게 보면 착시 효과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착시 효과가 거치면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착시 효과가 거치면 보험사 건전성 지표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니까 좀 불확실성이 좀 있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약간의 좀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와 뭐 금융감독원이 아마 뭐 새 회계 기준 관련해서 기준을 이제 공적적으로 이제 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거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가이드라인에서 업계가 각 그 회사가 가정한 것보다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야기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지급 여력 비율 이게 이제 KICS라고 하는데 네. 이 부분도 변화가 생기면 건전성 지표가 안 좋아지면 아무래도 조금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흠. 다소 좀 하락세를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보험사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는데 하나 원데이 자동차 보험 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하루만 내가 친구 차를 운전하더라도 그럴 때 이제 고민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네. 그럼요. 하나 원데이 자동차 보험으로 항상 안심하고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험은 오늘 조금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다음 섹터는요? 네, 오늘 역시 이제 IT 쪽에서도 뭐 OLED 소재라든지 부품업체 쪽도 괜찮았습니다. 대부분 오늘 장의 특징은 IT 쪽에서의 순환매가 상당히 좋았다 모습인데요. 하이투자증권이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뭐 태블릿이나 IT, XR 기기 등의 신규 어플리케이션 확대,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OLED 소재 부품업체들의 실적 성장세 뚜렷하다 보이는데 애플도 이제 아이패드에 OLED를 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뒤에 맥북까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OLED 산업에 대한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 보는 것 같고요.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그 관련해서 하이투자증권에 이제 자료가 나오는데요. 위에 보시면은 역시 이제 스마트폰 시장 내에 OLED 패널 침투율도 이제 실선을 보시면은 OLED 침투율이 역시나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아래쪽에 보시더라도 스마트폰 패널 기술별 분기 출하량 추이 전망도 OLED 침투율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힘스 같은 경우는 오늘 삼성 디스플레이와 218억 정도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 계약 체결을 공시했는데 그 외에도 FNS테크 관련된 종목도 관련된 수주 공시를 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이제 추정하기로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약 4조 1000억 정도의 8.7세대 OLED 투자와 관련된 장비 수주로 추정을 한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OLED 장비 발주가 나오는 과정이 아니냐라고 시장에서는 이야기했기 때문에 힘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FNS테크 이외에도 네. 다른 종목들도 비슷한 수주가 나올 만한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OLED 장비 수 관련해서도 뭐 원익 IPS나 AP 시스템이나 뭐 ICD, 필옵틱스, SFA 이런 종목들이 이제 비슷한 수주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오늘은 힘스가 아마 상한가 같나요? 그리고 FNS테크라든지 뭐 그다음에 ICD, 그다음에 덕산테코피아, 뭐 LG 디스플레이도 상승세를 보였고 좀 이따 말씀드릴 LG 전자도 오늘 급등세를 보였다 볼 수 있는데 네. 차량용 디스플레이 중에 OLED 비중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중에 OLED가 한 6% 정도 진입하는데 25년도까지는 11% 그리고 27년도까지는 17%까지 들어가니까 OLED 중 상당히 좋죠. 거기다가 하나증권에서는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 바닥론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는데요. 대만 패널 메이커 AUO가 주총에서 PC 패널 주문 증가를 언급했고 대만 주요 노트북 기업들의 4월 매출이 전년비 증가세를 전환했답니다. 캠팔 같은 경우는 지금 47% 급등했고 퀀타 같은 경우는 17% 증가한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유리기판 시장 점유율 1위인 코닝 같은 경우도 3분기부터 가격을 20% 인상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바닥론 이후뿐만 아니라 지금 디스플레이 쪽이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OLED 기업들의 중장기 매수 관점이 계속적으로 하나증권에서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소재 업종을 먼저 좀 봐야 된다라고 네. 언급을 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는 한참 정말 어려웠던 시절이 많았죠. 네. 지금도 뭐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렵죠. 네. 작년에도 어려웠고. 투자를 안 해서. 근데 투자를 해도 또 이게 수익이 많이 나면 괜찮은데 투자해도 수익이 잘 안 나는 이런 상황도 지금 있어서 아마 투자를 더 못한 것 같기도 한데 네.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좀 희망을 좀 가져도 될까요? 그 어찌됐든 뭐 수요도 그렇지만 투자를 먼저 단행을 해야지 아. 또 선순환이 도는데
아까 좀 말씀하셨듯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네네네. 지금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좀 발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공시 네네. 몇 개가 나왔고 줄줄이 이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내년도에도 LG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디스플레이 업종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 이제 선순환 구조로 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가끔 그 느끼는 건데 이 통계라는 게 참 웃긴 게 예를 들어 제가 아 뭐 하다가 아 이제 노트북 좀 하나 진짜 이제 장만해야 되나 하고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딱 지르잖아요. 사실 이거는 주변 세상과 아무 상관없는 저만의 결정이잖아요. 그리고 뭐 무슨 물가와도 상관없이 그냥 내가 봐서 그냥 내가 고른 건데 희한하게 그럴 때 보면 노트북 판매량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저는 저만의 이유로 노트북을 샀다고 생각하는데 혹은 TV를 샀다고 생각하는데 그때쯤 많은 분들이 또 사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우연치고는 그 성관이 계시네요. 아, 성관일까요? 이게 네. 아니면 이제 저도 어쩔 수 없는 사이클의 성관. 사이클에 결국 이제 내가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흘러가는 그 흐름에 나도 결국은 이렇게 그냥 가는 거인데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요즘 태블릿 하나 살까 지금 굉장히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네, 지금 뭐 디스플레이가 조금 뭐 좋다고 그래서 살짝 좀 고민 중인데 요기랑 또 같이 맞물리나 싶어서 한번 살짝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 가보겠습니다. 네, 뭐 오늘 뭐 삼성전자 관련된 보행 보조 로봇인 보핏 연내 출시 기대감 이건 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그 특허 검색 시스템 키프리스에 따르면은 삼성전자가 지난 19일 보행 보조 장치 및 그 동작 방법이란 특허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뭐 상표권에 이어서 구동 방법에 대한 특허 실용 신안을 잇따라 냈기 때문에 보행 보조 로봇 보핏에 대한 연내 출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 중에 혜성 TPC라는 종목이 오늘 굉장히 급등했고 아진 엑스텍, 뭐 SP 시스템즈, SPG, 러셀 등의 로봇 테마가 올라갔는데요. 역시 이제 보핏은 또 인탑스라는 회사가 또 만들어내죠. 일단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에 관련해서는 이제 연내 출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라고 합니다. 확실히. 그래서 기대감은 좀 많은데 뭔가 뭐 확정된 건 아직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LG전자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뭐, 딴 거 빼고요. 네. LG전자. 오늘 이제 하나증권에서 그 VS 전장사업부 관련된 사업부 가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LG전자가 지난 주말까지 해서 PBR이 0.97배 정도인데, 역시 VS 사업부, 이제 자동차 관련된 사업부의 가치가 반영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너무 밸류션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VS 사업부 내에도 향후 외형성장 가시성,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매그나 조인트 벤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을 했는데요. 역시 이제 매그나 조인트 벤처는 전기차용 파워트레인을 공급하고 있는데 주요 고객사가 미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중국과 유럽보다 침투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전기차 침투율이 한 7에서 8% 정도 되나요? 유럽이나 중국은 지금 30%가 이미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미국이 워낙 낮기 때문에 IRA 이후에 성장 가능성이나 가시성이 가장 높은 게 미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국내 2차전지 업체들의 뭐 캐파를 확보하면서 전기차 시장 확대 계획을 계속 하고 있고 여기 따라서 이제 매그나 조인트 벤처 향후 가시성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여기 따라서 매그나 조인트 벤처가 지금 미국 자동차 3사를 모두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동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치 반영이 이제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따라서 아마 2차전지 관련된 비즈니스인 매그나의 조인트벤처 실적 기여도가 25년도부터 본격화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가치 산정에 적용되는 추정 에비타를 25년 정도로 조정을 해보면 VS 사업부 가치가 9조 9천억 정도로 거의 10조 원 가까이 평가를 한다고 하나증권에서는 이제 커멘트를 했고요. 현재 대비 2배 근접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반영을 한다고 하면 LG전자의 목표 주가가 19만 5천 원까지 상향 가능하다는 코멘트를 내면서 오늘 이제 LG전자가 1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23년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인데요. 여기에서 약간 짙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녹색인가요? 이렇게 짙은 녹색으로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2022년, 23년 접어들면 한 7% 정도 되는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이거든요. 제일 위로 보시면은 지금 뭐 중국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다음에 유럽 쪽이 그다음으로 올라오고 그다음 미국 그다음에 뭐 기타 지역이 있는데 확실히 뭐 중국 쪽은 빠르게 올라왔고요. 유럽이 따라가고 미국은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미국 쪽에 전기차 침투율이 올라오면서 매그나 조인트 벤처가 결국 이제 수혜를 받을 거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엘리전자의 VS 사업부 수주 잔고 추이 전망인데 22년, 23년 넘어가면 이게 거의 뭐 100조 원 정도에 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반영되는 게 25년도부터는 이제 매출의 반영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에비타를 추정해보면 VS 사업부 사업 가치가 10조 원 가까이 된다라고 평가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목표 주가 상향 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네. 이런 논리로 설명을 했습니다. LG전자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의 뭐, 수익 자랑들이 좀 이어지는데 뭐 60% 70% 드렸다는 분도 계시고 LG전자가 최근에 많이 오른 모양이군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LG 디스플레이도 1분기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물론 이제 돈은 잘 안 됩니다만 LCD 가동률도 최근에 올라온다고 이야기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OLED 쪽 관련해서 이제 삼성하고 약간의 계약이 올해 한 30만 대 정도 계약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한 200만 대 이상이 올라오니까 사실은 뭐 가동이 한 1000만 대 정도 캐파를 갖고 있던 게 작년에 한 6,700만 대 정도 하면서 적자폭이 OLED가 굉장히 컸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삼성 쪽으로 납품을 하면서 1000만 대 수준까지 이제 올라오니까 뭐 일단 빠르면 4분기 정도부터 흑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대규모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도 최근에 주가들이 슬금슬금 이제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IT 대용주 가운데 LG 이노텍도 지금 오늘 3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최근에 이제 오늘 주말 사이에 기사를 보니까 이제 아이폰 신규 이제 아이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이제 지금 사람을 대규모로 뽑고 있다라는 이제 공고가 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아이폰 기대감도 이야기되면서 LG 이노텍도 주가가 이제 30만 원 위로 올라오는 IT 대형주들의 약진이 오늘 들어졌던 하루였기 때문에 기대감을 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럴 때 뭐 무슨 소리죠 이게? 아, 혹시 커피 지금 드시는 겁니까? 아, 예, 지금 목이 말라서. 아, 어떤 커피 즐겨 드시는지요? 저는 뭐 맥심을 주로 먹습니다. 아, 맥심. 네. 사무실에서는 아무래도 맥심 같은 거 많이 드시게 그쵸. 되는데. 제일 편하고. 네. 네. 제일 맛있고. 요즘에 이제 새로 맥심 수프림 골드가 또 출시가 됐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완전히 이전보다 더 좀 진해진. 아, 그리고 진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께 아주 딱인 그런 그러니까 스틱커피인 거죠. 예, 스틱커피인데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졌고 포장도 고급스러워졌고 드실 때도 조금은 고급스러움을 많이 느끼실 수 있는 이런 유리컵이 드시면 더 좋습니다. 포장이 전통적인 색깔이랑 틀리네요. 그렇죠? 그렇죠. 전통적인 색깔과 달리 좀 오렌지 그리고 좀 민트 이런 아주 그 MZ세대 또 젊은 분들의 취향에 딱 맞는 그런 포장으로 또 돼 있고요. 이게 이제 딱 사무실에 놓여져 있으면 사무실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프리미엄급인가요? 요건 프리미엄이죠. 아, 프리미엄급인가요? 네. 프리미엄급입니다. 네. 그래서 원두도 당연히 좋은 거 쓰고요. 그리고 좀 뭐랄까 이 커피숍에서 먹는 그 라떼 맛 있죠, 라떼. 네,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납니다. 네. 아유, 맥심. 부드럽고 맛있네요. 커피한 뭐 맥심이 뭐 가장 잘 만드는 회사니까. 네, 그래요. 그 어떤 저 제조사들이 다 도전했지만 맥심이 이기지 못했잖아요. 네, 예. 네. 요 스프림 골드 요 색깔만 잘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회사에 다른 거 드시는 분들 계시면 요거 사달라고 사장님한테 얘기를 좀 하시면 맥심 슈프림 골드를 아마 또 우리 사장님께서 사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확실히 좀 굉장히 부드럽네요. 이게 마셔보니까. 네네. 네. 여름에 또 아이스커피 이렇게 또 얼음 넣어서 드시면 딱인 맥심 슈프림 골드입니다. 맛있네요. 커피는 또 이렇게 좀 달달해져야 네. 네, 먹고 난 뒤에 한 시간 끝나고 나는데 이게 네. 달달한 거 먹으니까 또 힘이 납니다. 한 시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할 수 있습니까? 네. 네. 아유, 여러분도 맥심 스프링 골드와 함께 힘나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박근영 부장님 여기서 좀 보내드리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도 역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